체질량 지수, 즉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던 것을 27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성인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남주영 기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비만 기준을 현재의 BMI 25 이상에서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이 지난 2002에서 2003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습니다. 저체중인 BMI 18.5 미만과 3단계 비만인 BMI 35 이상에선 사망 위험이 BMI 25 구간 대비 각각 1.72배, 1.64배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망 위험 증가폭은 BMI 29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2배로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뇌혈관 질환과 BMI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에선 BMI가 높아질수록 발생 위험이 커져 BMI 25 구간을 비만 기준으로 특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의 기준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기준에 따라 BMI 18.5에서 22.9를 정상, 23에서 24.9를 비만 전 단계, 25 이상을 비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WHO 전문가 그룹에서는 국가별 실정에 맞게 비만 기준을 설정하고 자체적으로 비만 관리를 해라라는 그런 제안을 이미 한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비만학회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진단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BMI 27 이상부터로 상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대한비만학회 등 유관학회와 비만 기준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